대북 통진문 문구를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두 번 통진문 보냈죠. 대북 통지문 문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 가지고 있으면. 네, 갖고 있진 않은데 아주 간단한 문구입니다. 뭐 저희 지역에서 이런 뭐 북으로 간 우리 주민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신변 안전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런 정도 내용입니다. 제가 대북 통지문에 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럼 간첩이 넘어가도 똑같이 보내겠네요? 뭐 저희가 처음에 간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군인들이 철제 비무장 지대 안에서 중앙분계선을 넘어가는데 그것이 간첩인지 아닌지 우리 현역군인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북 통지문을 보내서 보호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간첩이라는 것이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제가 봐선 국민들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이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잖아요. 그런데 간첩 잘 가니까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군의 이런 태도 자체가 이미 경계를 하겠다는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통지문을 보낸 것은 누가 승인했습니까? 그 통지문에 대해서. 의장이 하셨습니까? 장관이 하셨습니까? 뭐 제가 승인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좀 교훈이 있어서 이제 저희도 뭐 그런 생각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통지문을 보냈다는 자체가 이미 경계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2012년도 노후 기순한 후에 18년도 군사 합의를 하고 지금 네 건의 월북 월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GP에 철수한 GP죠? 예, 그렇습니다. 이 GP가 하나의 고지 꼭대기에 있으니까 밤에 그걸 기점으로 갈 수 있는 저명한 지형지물이죠. 아,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자, 그러면 마주 보고 있는 GP는, 적 GP는 어떤 지피입니까? 거기 역시 철수했습니다. 그 지피는 김일성이 다녀갔고 김정은이가 다녀갔고 김정은이는 여기서 화력시범 지휘까지 했습니다. 맞죠? 맞죠?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일성이도 다녀가고 김정일이도 다녀가고 이곳에서 화력 시범을 지휘했던 김정은이가 지휘했던 GP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GP인데 우리 GP를 철수했어요. 이 철수한 GP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2019년도에 국방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고항산 대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P가 철수됐기 때문에 이제는 GP에서 관측하던 것을 GOP에서 맡아야 됩니다. GOP에서 맡으려면 MDL 선상에 관측되는 지점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고항산 대대장이 2019년도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국방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들은 그대로의 얘기입니다. 이게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GP를 철수한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국방백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방백서에 써놓기를 모든 공간 무력 충돌 방지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했다. 그 평화지대화해서 간첩이 들락날락하게 하십니까? 뭐 그 간첩이라고 이제 표현을 뭐 아니 어떻게 알아요 간첩인지 아닌지. 예, 뭐 간첩인지 넘어올 아닌지... 때 넘어와서 그 지역에 또 넘어갔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적지피가 아지피가 이제 하나씩 철수된 것인데. 아니죠. 적지피는 지금 몇 개가 남아있냐면 세 개가 남아있어요. 우리 지역엔 하나도 없고 동일한 지역 내에 좌측 지피하고 거리가 3km입니다. 우측에 동양까지 지피가 없어요. 양쪽을 합치면 약 6 내지 7kg, 7km입니다. 6 내지 7km에 우리 지피는 하나도 없고 적지피는 세 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네 개가 있다가 세 개로. 그리고도 그 지피 옆에 전방 저 갱도 진씨가 하나 또 있어가지고 일개 소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GP라는 것이 비율이 적은 네 군데서 있는데 우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비율이란 게 애초에부터 안 맞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적의 GP는 우리 GOP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GP하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철책에서 그때 당시에 고항산 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GP가 없기 때문에 철책에서 모든 경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GP에 있는 감시 카메라를
약 20m 높은 볼에다 설치해서 경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설치되어 있습니까? 뭐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각지점들이 아,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다 뭐 해놨는데요. 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좀 어렵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도 다 보여요. 그 볼트가 높아가지고 20m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보안에 저촉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뭐가 있냐. 자, 올 때도 철책을 뚫고 온 것이 아니라 넘어서 왔어요. 갈 때도 넘어서 갔어요. 그러면 우리 철책이 Y피켓 위에 윤형 철조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으면 그 Y피켓과 윤형 철조망의 형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넘나들 수 있는 철책이라니까. 일반 펜스 설치한 거나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옷이 걸려가지고 거기 오리털인지 닭털이 좀 묻었다는 것밖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철책 자체의 형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넘어다닐 수 있으면 이것도 검토를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현장에 갔을 때 그날 눈이 얼마 왔어요? 메시지가 거기 쌓여 있어요. 눈이 그 12월 24일, 25일 여간에 한 60cm 가까이 왔다가 네. 일부 높고 아니에요. 거기 지금 현장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에도 눈이 있어요. 예, 아니 있는데 철책을 넘어서 북쪽으로 발자국이 쫙 나 있어요. 그럼 현장에 출동해서 가 본 사람들이 뭘 봤냐는 거예요. 의원님, 저 그게 완전하게 눈이 다 덮인 것이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형상은 아니고요. 아니 북쪽에는 사람이 한 번도 밟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흔적이 보이거든요. 예, 제가 그 다 사진도 보고 다 확인했는데 일부 녹은 데도 있고 눈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철책이 이제 북측 전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소대장이 경험이 부족해서 못 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지피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겁니까? 안 합니까? 겁니까? 아,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무슨 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요? 지금 MDL 손상이 20%밖에 안 보이는데 이 지피를 철수하고 나서 9.19 군사 합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우리 경계를 무너뜨렸고 준비태세를 감춘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그 카메라 설치 이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카메라 설치 이후하고 좀 비교해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아, 물론입니다. 물론 자, 그렇게 예. 하고요. 예. 실제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경고음이 울리고 경고음까지 한 깜빡이 울렸는데 거기서 아무도 안 하신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꽤 많이 그 이렇게 안타까워서 일일이 그 병사들의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다 확인했는데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현장에서 지금 월북에서 가는 것을 월남하는지 월북하는지 헷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무장지대 안에서 조명탄을 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명탄을 쐈어야 돼. 그 다음에 방송이 지금 전부 다 철수해서 방송도 못하잖아요. 방송도 못했어요. 경고방송도 비무장지대 안에서 그다음에 자 정리해 주시죠. 할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월불자가 반칙일 경우. 네, 예, 지금 많이 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자 하시죠. 네. 예.